다들 활기차시네요 오늘.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패션 뷰티 모델 윤빈나입니다. 예. 저는 현재 패션 뷰티 모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반려견 의류 사업도 하고 있었어요. 아, 요즘은 기본적으로 그 직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다 젊으신데. 아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는 연애 횟수가 5번 정도 되고요. 네. 네. 제 취미는 네. 집에서 올드 예능을 보는 거예요. 올드 예능이요? 네. 어떤 예능? 무한도전. 아, 무한도전을? 무한도전. 아, 댁에서 그냥 무한도전을 보는 게 취미예요? 네, 하루 종일 봐요.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도. 아, 근데 그런 진짜. 분들 많아요. 네. 텐션이 엄청 높아요. 장단점을 한번 여쭤볼까요? 아, 저의 장점은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되게 헌신을 하는데 단점도 헌신을 해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아, 맞춰드리는 거예요. 김나 씨도 도른자인가요? 오늘은 사랑의 도른자 특집이네요. 아이고. 네. 중점적으로 보는 두 가지는 뭡니까? 일단 인성과 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 제가 네, 항상 남성분들이 저를 만나면 일을 그만두거나 네. 오? 예? 일을 그만두거나 아 이게 아까 헌신적인 거하고 일맥상통하네 이게. 내가 낼게 이러니까 일을 안 하고 막 이제 저한테 기대게 되고. 너무 어린 친구들만 만난 거 아니에요? 오빠예요. 아니. 야, 근데 이게 또 다른 쪽으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하게 버신다는 소리인데 약간, 좀 그런 약간 플렉스를 좀... 지금 하신 거거든요. 약간 플렉스를 지금 하신 거거든요. 멋지다. 저랑 예, 만났던 사람이 약간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또 거기에 그게 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다 백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예. 내가 먹여 살렸다. 이렇게. 와우. 예. 주로 주거나 베푸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받는 거는 불편해하시는 스타일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아니, 그래요. 말이 안 돼. 빛나 씨가 그런 게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은 좀 과하지만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은 좀 과하지만 사기꾼들만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게 사기꾼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게. 계속... 소민 씨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사담을 왜 뭐 무슨 얘기했어요? 아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 이해요라고 했어요. 아... 아, 알바에서, 누나도 알바에서 이렇게 용돈도 줬다고. 소민이는 커피숍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그 번 돈을 남자친구를 다 줬다는 거야. 부페를 너무 좋아해서. 그 부페를 너무 좋아해서. 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아니, 그게 진짜,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알바 다 해가지고 다 주고. 신발 사주고 막. 아니, 그리고. 아, 나도 면도기 사달라고 했어. 아니, 그리고 그렇게까지. 전동. 나 그리고 택시 너무 타기 싫은데 자꾸 택시를 태워서 보내. 누가 낼 거야, 그 택시비. 형,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질문. 그만하세요, 지금. 예, 촬영 중에 누나. 매칭하러 나오신 분이에요. 예, 조금만 더 예, 질문 좀 하고. 좋은 하세요. 분이랑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빛나 씨. 자, 그러면 바로 치윤 씨부터 우리 한번 하트와 스킵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든다면 하트 아니면 스킵.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스킵. 아, 스킵. 역시. 1번은 스킵. 아, 스킵. 역시. 1번은 일단 1번 자리가 참 뭔가. 무조건 예. 두 번째까지 무조건 스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스킵을 많이 하는 자리예요. 일단 보통 그러더라고. 안 돼요. 자, 다음은 혁진 씨. 자, 하트와 스킵. 자, 하트와 스킵.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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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빛나 씨. 빛나 씨는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이모티콘 같아. 약간 진짜 응원단에 계셨나 네. 의심이 들 정도로. 에너지가 좋아요. 에너지가 좋아요. 자, 일단 빛나 씨하고 우리 혁진 씨. 자. 한번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나눠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진짜 이 아이씨 닮았네. 진짜 닮았다. 진짜 닮았어요. 예, 예. 아, 진짜 이 아이씨 닮았네. 진짜 닮았다. 진짜 닮았어요. 아, 진짜요? 예, 예. 아, 예. 아유. 안녕하세요. 어유, 훤칠하죠. 아, 좀. 혁진 씨 어떠세요? 이렇게 또 처음 인사를 나누는데.
너무 예쁘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멋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빛나 씨는요? 어, 너무 좋네요. 아, 뭐가 좋아요? 아, 다 좋아요, 이런 게. 오랜만에 집 밖에 나오셔가지고 빛나 씨가. 네. 근데 맞아요. 그렇죠. 어디 뭐 가철도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아 근데 여자 참가자분들이 아 참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재밌어요. 다 요정 같아. 네. 너무 방방 뛰는 건가요?